감사하신 주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희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오해하기도 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겠다는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한 기대도 없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다시 한번 스가랴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께서 시온을 위해서 또 새롭게 이스라엘로 부름을 받은 우리를 위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습니다. 얼마 전 언론 보도에 보니까 이번에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내건 공약을 다 지키려고 하면 무려 천조가 넘는 돈이 필요하답니다. 금년 1년 우리 대한민국 예산이 386조라고 하는데 그게 복지 예산이 아닙니다. 복지도 포함되어 있지만 많은 예산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1년 예산 2.5배가 있어야 후보자들이 내건 공약이 이루어진다. 그게 언론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이 없고 표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허황되게 내건 공약이 많아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임기 내내 결국은 공수표만 남발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기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분들이 이런 공약을 내걸고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으면 불법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공약을 이루어내고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사회가 되도록 기대하고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스가랴 8장을 보면 또 앞뒤를 보면 하나님께서도 엄청난 공약을 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절망 상태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건 공약을 대충만 한번 정리를 해봐도 노인들이 오래오래 장수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노인에 대한 공약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8장에 보면 4절에 나오죠. 5절에는 저출산 문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어린 아이들이 많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아이들이 즐겁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 7절에는 주변의 나라들이 침범하지 못하는 강력한 나라로 이스라엘을 세워주겠다. 9절에는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성전 짓는 일도 마음껏 하도록 하겠다. 10절에는 월급을 못 받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고 그리고 월급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12절에는 풍성한 수확을 얻도록 하겠다. 농사 짓는 사람이면 수확이고 월급 받는 사람이면 보너스가 300% 500% 되게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13절에는 이런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런 복을 다른 민족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이 되게 하겠다. 이런 유의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돈이 얼마나 있어야 이 공약을 다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건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새 이스라엘로 부름을 받은 자기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듣고 대통령의 공약을 기억할 때는 그래도 조금은 기대하지 않습니까? 아유 저 싸가지 없는 것들 아무것도 못할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진 않죠. 그래도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권세를 가지게 되고 뭐 대통령, 시장, 도지사 상당한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조금씩은 그분들이 뭔가를 하긴 할 겁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보면서 아, 저 인간들이 그러면 너무 좀 야박하게 표현하는 겁니까? 저 양반들이 얼마나 이루어낼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뭘 공약했는지도 모르겠습니까? 그건 결국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데 하나님이 날 위해서 뭘 공약을 했지? 하나님이 내 월급을 올려준다고? 2500년 전에 그렇게 말씀하신 그게 오늘 나한테도 적용이 되나? 된다니까요. 아니면 오늘 성경을 왜 우리가 읽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면에서도 뭐 부자가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진 않습니다. 아주 가끔씩 공동체 전체의 번성에 대해서는 얘기하는데 우리 개인을 뭐 탁월한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약속은 거의 없지만은 물질적으로도 상당한 안정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고 공동체 전체를 강력한 나라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이런 하나님의 공약이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사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뭐 하나님은 생각할 겨를도 없고 뭐 회사는 회사일이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사업은 사업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또 다른 것이고 그래서 예수를 믿긴 믿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기대는 별로 없고 분주하게 한 주간을 살다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오신 겁니까? 그건 무언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시온을 위해서 이런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온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시온은 원래 예루살렘 근처의 언덕 이름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언덕을 표현하는 시온이 차츰차츰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자주 쓰이게 되고 시온이즘 같은 단어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고 싶어하는 운동을 시온이즘이라고 불렀는데 시온이란 말이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심지어는 히브리서를 보면 시온이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도성을 의미하는 단어로도 쓰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온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비슷한 표현 시은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많이 헷갈리는데 시온은 예루살렘 혹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표현인데 시은 혹은 시은소 혹은 시은좌는 뭔가 이름만 같이 내용은 전혀 다른 겁니다. 시은은 한자말입니다.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시은소가 어딥니까? 지성소 안에 있는 은약궤 뚜껑을 시은소라고 했습니다. 왜 거기에 그 뚜껑을 놓고 시은소라고 했는가 하니까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덜고 그날이 대속죄일입니다. 혼자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식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까 그 피를 법궤, 은약궤 위에 있는 금을 쳐서 만든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에 피를 뿌립니다. 그 위에 그룹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습니다. 그룹 천사들이 법궤 양쪽에서 날개를 쫙 펴고 서 있는데 양쪽 날개가 저쪽 벽에 닿고 두 날개가 서로 닿고 이 두 날개가 닿는 그 아래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 위에 금으로 만든 그릇에 피를 뿌리면서 주께서 나와 내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곳을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 시은소, 시은좌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사죄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 베풀음을 받은 백성들을 시온이라고 부르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시온을 위해서 크게 질투하고 내가 시온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행하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공약의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그보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뭔고 하니까 내가 내 백성을 위해서 이런 이런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표현을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을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8장 23절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이 무려 16번 나옵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엄청난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아빠인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남편인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런 표현도 쓰셨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특히 스가랴서 전체를 보면 자기를 표현하시면서 그냥 하나님이라고도 자주 말씀하시는데, 이 8장에서는 집중적으로 자기 자신을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아마 그런 질문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을 때 그래도 좀 보호해 주지 않고, 왜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왜 그들이 주변 열국에 의해서 무너졌는가, 혹 하나님이 힘이 부족하신 것인가. 여러분, 누군들 이런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지 못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을 회복시키겠다, 그들을 새롭게 축복의 길로 불러내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자신을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계신 이분이 우리 때문에 질투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이 질투하신다는 표현은 부부관계를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께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을 두고 질투하는 이런 관계를 연상케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고멜과 호세아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가 고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멜이 선지자의 아내였음에도 불구하고 남편하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낳고 살았는데도 계속 바람을 피웁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요즘 시대만 해도 뭐 바람 피우면 같이 살기가 어렵다고 헤어지는 걸 다반사로 생각하는데, 그 까마득한 옛날에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데 그것도 선지자인 호세아가 그 아내를 버리지 못하고 가서 돈을 지불하고 데리고 오기도 하고, 계속 그 아내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끌어안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고멜이 바로 너희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너희들이 바로 고멜이다. 그런데 호세아가 끊임없이 그 아내를 찾아가서 다시 데려오고 남편됨을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아내가 바람을 피울 때 혹은 남편이 바람을 피울 때 그걸 포기하고 마는 그런 남편이 아니고 질투하면서 기어이 그 아내를 데리고 와서 내 아내로 만들고야 말겠다. 세월이 100년이 지나고 200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만군을 가지고 있는,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그의 아내 된 이스라엘, 그의 아내 된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엉뚱한 것 생각하고 엉뚱한 것을 바라볼 때 우리를 질투하시면서 기어이 내가 너에게 좋은 남편이 되고 너는 내 아내가 되게 하겠다, 바로 이런 분이라고 지금 묘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면서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 세상의 왕들과는 다른 자신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을 휘두르고 호령하는, 사람을 억압하는 그런 군대가 아니고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그것도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는 이런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놀랍게 미리 이런 방식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2009년 6월 12일에 전라도 광주 남구의 오방로라고 하는 도로가 이름이 붙어졌습니다. 개설이 됐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이런 도로가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 오방로가 왜 만들어졌는가 하니까 광주의 성자로 불리웠던 오방 최흥종 목사라고 하는 분이 1966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을 기념해서 광주시가 오방로라고 하는 도로를 만드는 겁니다. 이 최흥종이라고 하는 분은 24살 때까지 광주에서 유명한 싸움꾼이요,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망치라고 불리우는 돌주먹을 가지고 있는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유진벨 선교사를 만납니다. 유진벨 선교사님은 한국에 들어와서 이미 여러 곳에 복음이 전해진 걸 보고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호남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리고 광주로 내려갔던 분입니다. 24살 때 유진벨 선교사님을 만나서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술 끊고 담배 끊고 노름 끊고 싸움질하던 거 끊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합니다. 한 분은 유진벨 선교사님이 포사이드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지금 우리 지역에 와서 일을 할 텐데 이분은 여수에 있는 병원의 원장을 오래 지냈고 그 여수 병원에 가보면 이분의 동상이 지금도 있는데 아주 훌륭한 의사 선교사였습니다. 이분을 영접을 해서 좀 모시고 와달라. 그래서 최영종 목사가 이분을 가서 만나서 이분을 모시고 이제 광주로 들어오는데 선교사님이 말을 타고 작은 언덕을 하나 넘어가는데 그 비탈길에 나 환자 한 사람이 웅크리고 있는데 아주 뭐 너무 추워하면서 막 온몸에는 뭐 고름이 나 있고 이런 나 환자를 선교사님이 봤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말을 세우고 내리더니 자기 외투를 벗어서 나 환자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 나 환자를 끌어안고 자기 말에 태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 환자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가 있었는데 이 최영종 성도에게 그 지팡이를 좀 주소서 일로 달라고. 그런데 최영종 성도가 몸이 얼어붙어 버린 겁니다. 지금 저 나 환자를 저렇게 끌어안고 데리고 간다고 도대체 어떡하려고 지금. 그런데 그 지팡이를 피고름이 묻어있는 지팡이를 자기를 보고 주워달라고 그러는데 그걸 주워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주저돼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는 겁니다. 이 사건 이후에 최흥종이라는 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포사이드 선교사님, 이미 유진벨 선교사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습니다만은 이 포사이드 선교사님의 그 행동을 보면서 그리고 이분이 들어와서 나 환자들을 섬기고 의리운 사람들을 섬기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예수를 믿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리고 이분이 평양신학교를 갑니다. 나중에 시베리아 선교사로도 얼마간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주로 광주에 계시면서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했던 것처럼 나 환자들을 섬기고 불황아들을 섬기고 자기가 옛날에 불황아였으니까 광주에 최초의 유치원을 만들기도 하고 YMCA 운동을 하기도 하고 엄청난 일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1966년에 이분이 죽었을 때 광주시가 사회장으로 이분의 장례를 치르고 그분의 호를 따서 오방로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지만은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의 권력가들이 세상의 왕들이 세상의 장군들이 사람을 압제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바로 이 선교사님들이 보여주는 모습 그대로 그리고 최영종 목사가 깨닫고 섬겼던 모습 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던 모습 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준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모습 그대로 겸손하게 그 엄청난 힘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자로 사셨던 바로 이 하나님 그리고 이런 그리스도인의 길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겠다.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께서 자기가 징벌을 내려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지금 10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그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다시 내가 거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그 자리에 오셔서 다시 그 백성들을 품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끊임없이 실패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머물겠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력하게 죄를 짓고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우리는 죽는 날까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3절 하반절을 보면 진리와 거룩을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물질적으로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을 부유하게 하시는 은혜도 분명히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늘 관심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사는, 물질적으로 잘 사는 일보다 하나님이 정말 관심이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것입니다. 그분처럼 사랑할 줄 알고, 그분처럼 다른 사람을 포용할 줄 알고, 약자들을 돌아볼 줄 알고 지혜롭게 사는, 그게 바로 진리와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근데 3절 하반절에서 그분이 예루살렘에 거하게 될 때, 이전에 실패하고 무너진 도성이었지만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여호와의 산은 거룩한 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내 가정에 와서 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 와서 거하시는데, 우리가 만약에 진리와 거룩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 그건 곧 하나님을 내쫓는 것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돈이나 많이 벌게 해주는 하나님이면 된다. 여러분, 그게 바로 돈이란 우상에게 우리의 마음을 뺏길 때 우리에게 생기는 현상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혼동케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5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요. 아예 나이 먹은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젊었으나 일찍 죽어버렸어. 저주받은 가정, 저주받은 집안들 얘기입니다. 가정에, 그 마을에, 교회 공동체에 나이 든 사람들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아유 뭐 오래 살아서 나는 막 빨리 가고 싶다, 그런 소리 하시는 게 아닙니다. 뭐 가고 싶다고 가집니까?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머물게 하는 동안에 내가 젊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살다가 가야 한다. 그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 앉아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그 당시 노인들의 풍습입니다. 요즘은 길거리에 가서 앉아있으면 안 되죠. 매연도 심하고. 요즘은 경로당이 따로 있고 노인들이 모이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그냥 거리에 나와 앉아있는 겁니다. 광장에 나와서 서로 대화도 하고 같이 말동무도 하고 바로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바로 그 평화로운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성읍 거리에 소년들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가득할 아이들이 없습니다. 아이들을 너무 적게 낳아가지고 전도도 못하면서 애까지 적게 낳아가지고, 그러니까 애라도 많이 낳아야 된다, 이런 말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의 어린 아이들이 가득하다, 이게 축복으로 지금 주시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축복을 거부하는 겁니까? 애가 많으면 너무 키우기 힘들어. 그거 사실 아닙니다. 애들이 서너 때면 위에 애가 아래에 돌봐주고 오히려 엄마가 더 편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키우면 훨씬 더 힘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걸 축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못 키우고 교육비가 많이 들어서 못 키우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인본주의적인 생각인지. 아유, 박 목사가 지는 애가 샛 났다고 보냐? 아닙니다. 아, 저도 셋이 아니라 좀 더 나왔으면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말씀 그대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회복한다는 얘기입니다. 가정의 부모 세대와 아이들 세대가 이렇게 회복이 되는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평강을 주시겠다고 또 약속을 하셨습니다. 10절로 12절을 보면 뭐 이미도 말씀했습니다만 평강 전에 이날 전에는 사람들이 싹스를 받지 못했는데 그리고 짐승도 싹스를 받지 못했는데 가령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짐승을 빌려주면 그 짐승이 일한 싹스를 줘야 되는데 세상이 불의한 세상이 되고 또 혹은 주려고 해도 줄 게 없기도 하고 임금을 받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이 시대에도 이미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씨앗을 심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일한 만큼 대가를 제대로 지불받게 되는 세상을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되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남에게 월급을 주는 사업을 하는 사장님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월급을 잘 주는 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조금 주고 할 수만 있으면 늦게 주고 그래서 내가 이자 한 푼이라도 내가 더 챙기고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월급을 주는 사장의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처럼 말입니다. 많이 벌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한 푼이라도 월급을 더 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면 그게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세상을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평강의 씨앗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 참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평화를 선택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환경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그냥 평화가 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평강의 씨앗을 잘 싹트게 하는 우리의 선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정에 선이 있는 일들 중에 이런 상상을 해보십시오. 남편이 회사에서 사장한테 완전히 박살이 나는 날이 있었습니다. 뭘 잘못해가지고 사장한테 엄청 야단을 맞고 기분 엉망이 돼서 막 당장 사표라도 쓰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고 저녁에 집에 왔는데 남자들은 대개 젊거나 늙거나 자기 아내한테 뭐 그렇게 깨졌다 이런 말을 잘 못합니다. 뭐 창피해서도 못하고 뭐 좋은 일도 잘 못합니다. 이게 남자들의 일반적인 습성이고 특히 한국 남자들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화가 굉장히 나고 뭐 주눅이 든 상태에서 집에 왔는데 아내는 남편이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저녁 밥상을 받았는데 남편이 기분이 팍 나빴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하나도 없고 영 밥상이 막 초라했습니다. 자기 느낌에.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평소에 반찬 투정도 안 하던 사람인데 아니 내가 집에서 이 정도 대접밖에 못 받을 사람이야? 이런 말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회사에서 대접을 못 받고 왔거든요. 그날 자초지종 얘기를 했으면 좋을 텐데 이런 소통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박 대통령만 소통을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 대부분이 다 이렇게 소통이 안 됩니다. 이제 이럴 때 이제 아내가 어떤 씨앗을 심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한 이 얘기는 우리 샘물교회 때 한 성도의 가정에서 그대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는. 남편이 그렇게 엉망이 돼서 집에 들어와서 뭐 평소에 안 하던 사실은 그 반찬 투정하는 거 좋은 버릇 아닙니다. 그저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데 마음이 무너져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연약해져서 툭 튀어나온 겁니다. 이럴 때 아내가 평강의 씨앗을 심을 것이냐 전쟁의 씨앗을 심을 것이냐. 전쟁의 씨앗을 심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쥐꼬리만큼 부러우면서 반찬 타령은 당신이 애야? 초등학생이야 아직? 이러면 전쟁이 터지는 겁니다. 이미 한 사람이 감당이 안 돼서 벌써 막 삐죽삐죽 터져 나오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맞받아치면 평강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아내 같으면 아, 이 사람한테 이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좀 문제가 있나 보다. 그럴 때 기분이 좀 안 좋아도 아, 여보 미안해. 당신이 집에서 임금님 대우를 받아야 할 사람인데 오늘 내가 바빴어. 오늘 내가 반찬 신경을 못 썼지. 지금이라도 내가 조기라도 하나 구울까? 이러면 남편이 어지간히 나쁜 놈 아니면 아유 여보 미안해 내가 반찬 투정했지 이렇게 평화가 심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의 씨앗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약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아니면 아주 위태위태한 상황을 만났을 때 하늘에서 평화 평화하고 뭐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씨앗이 움이 돋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말 밥통에 임하셨다는 사실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짐승들이 밥을 먹고 찌꺼기가 남아있는 그 말 밥통에 존귀하신 그분이 오셔서 누우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밥통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누추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셔서 그 자리에 누우셨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 앞에서 그분은 자신의 몸을 내주시면서 평화의 길을 걸어가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12영 되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부르실 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디서든지 평강의 씨앗을 심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부관계에서 부모 자식 관계에서 일터에서 어디서든지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평강의 씨앗을 심는 일을 부지런히 하면 바로 거기에 평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저주받은 자들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손을 견고하게 하라. 손을 덜덜덜 떨지 말라는 겁니다.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몸이 떨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다른 민족에게도 흘러가게 하겠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신 다음에 이제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서를 잘 보셔야 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축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이 작은 믿음 하나 가지고 있는 아직도 부족하기 짝이 없고 아직도 허물이 많은 우리지만은 이 믿음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공약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약속을 가지고 사는 너희가 행할 일이 있다. 이게 순서입니다. 여러분 이걸 사탄은 자꾸 뒤바꾸려고 합니다. 네까지 있게 뭐 한 게 있다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냐. 그럴 때 우리도 모르게 약고가 죽습니다. 그래 내가 지난 주간에도 뭐 별로 한 것도 없고 그냥 고약한 짓도 해놓고 내가 뭘 또 기도한다고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불신앙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그건 사탄의 공격인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라면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약속을 이미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19절에, 16절에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왜 진리가 자꾸 이렇게 따라옵니까?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 답답한 일 같고 재미없는 일 같은데 진리를 얘기해봐야 사람들이 관심도 갖지 않는데 진리를 얘기하는 게 고리타분한 것 같고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오히려 손가락질 받을 일 같아 보이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약속을 받은 너희들이 진리를 말하라고 얘기합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낙태를 반대하고 너무 임금을 박하게 주어서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없게 되는 이런 불의한 사회가 되면 안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진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면 아니 뭐 세상 가난한 사람을 내가 다 어떻게 하랴, 뭐 나라도 하나 좀 넉넉하게 먹고 살아야지, 내가 뭐 나라도 못하는 가난 구제를 어떻게 하랴, 세상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회에 있을 때 한 푼이라도 움켜잡으려고 합니다. 한 사람의 것을 가지고 5천 명이 나누어 먹기보다는 5천 명이 먹을 걸 나 하나 먹는 걸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진리를 이웃과 더불어 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만이 우리 모두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19절에서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라.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하나님이 절대 관심 없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먹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입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의 의식주 삶이 우리의 생명을,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음식을 먹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일에 관심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이 공급하시려고 하는 이 엄청난 것들과 함께 우리에게 부스러기로 주는 것이 이런 물질에 대한 약속이다라고 말하면 물질을 너무 작게 말하는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6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성문에서 진실과 화평한 재판을 베풀라. 아니, 이건 장로들한테나 얘기하면 되지 뭐 모든 성도들에게 왜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나 개인이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라고 하는 명령에 이어서 너희 공동체가 진리를 행하는 자가 돼야 한다. 장로가 직접 재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성문은 재판 자리입니다. 장로들이 성문에 앉아 있으면 재판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장로들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바로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진리를 따라 재판하고 화평을 이루는 것이 장로만의 책임이 아니고 모든 공동체의 식구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진리가 행해지고 정의가 행해지게 해야 하는 일을 모두가 다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심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이 축복으로 약속하신 것들이 또 허물어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에는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라,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 23절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은 10명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붙들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다, 나도 너희와 함께 가려고 한다라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까지는 안 되겠습니까? 돈 얘기가 빠져 있습니까? 좋은 대학 얘기가 빠져 있습니까? 출세가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거기에 너무 마음 뺏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 선교사님이 저한테 오래간만에 소식을 보냈는데 그 선교 편지 안에 이런 얘기가 들어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충청도의 시골에 내려가서 살고 있는 은퇴 목사님 한 부부를 자기가 출석하고 있는 그 교회 청년들하고 함께 여러 차례 방문을 했다는 겁니다.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노 부부가 또 왜 충청도에까지 가서 사셨는지 고향도 아닌 곳에 가서 그분들이 이제 정착을 하게 됐는데 청년들하고 같이 가서 그 뭐 집 주변 청소도 해주고 음식도 만들고 뭐 여러 번을 그렇게 들락날락 했다는 겁니다. 한 몇 번 그렇게 들락날락 하는 동안에 다시 한번 갔더니 이 목사님 부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 바로 옆에 부부가, 노인 부부가 살고 있는데 이분들이 한 번은 당신 집에 그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던데 그 사람들이 아들이요 조카요 어떻게 이 시골까지 와가지고 막 청소도 하고 뭐 음식도 만들어서 같이 먹고 잔치하듯이 도대체 누구길래 그러니까
아, 내 자식도 아니고 내 조카도 아니고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어서 저 사람들이 와서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멍하게 쳐다보더니 아, 예수 믿는 게 그런 겁니까? 그 예수 나도 한번 믿어봤으면 좋겠네. 그 얘기가 그 선교 편지 안에 지금 현재 한국에 머물고 있는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근사한 일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하는 걸 보고 여러분 주의해야 할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하는 걸 듣고 그러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하는 걸 보고 아 저런 예수면 저 노인네가 지금 이 낯선 곳에 와서 사는데 청년들이 다 바쁠 텐데 아버지도 아니고 삼촌도 아니고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와서 그게 예수 믿기 때문이라고? 나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네. 내 아이들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걸 놓치고 있습니다. 말로 다 때우려고 합니다. 그냥 복음의 능력이 말로 나타나는 것은 조금이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7절에 이방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지도자가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삶을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알지 못했던 사람인데도 아 나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네. 나도 그 진리를 좀 알았으면 좋겠네. 그리고는 그 진리 속에 들어와서 그도 복의 통로가 되는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500년이 지났지만은 하나님의 공약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인류사회를 향해서 우리 모두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런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분들은 이 하나님의 공약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하에 들어와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내 삶 속에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약속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품으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공약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대와 함께 이번 한 주간도 기쁨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참